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 카카오 계열사 주식 보유한 분들 특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사태 때문에 뭐 이미 주말에 떨고 계셨죠. 검은 월요일이 예견됐었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뭐 7, 8%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자, 윤평무관님, 예. 얼마나 떨어졌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시총이 증발한 겁니까? 뭐 카카오 계열사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보면은 사실은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70에서 80% 빠졌으니까요. 예. 사실은 폭락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상권 침해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를 갖다가 좀 쪼개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 예. 쪼개기를 해서 뭐 지금 상장 지금 계열사 같은 경우가 135개를 갖다 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사실 뭐 2006년에 창업해가지고 지금 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런 기업이 이렇게 계속 기업 쪼개기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 또 왔다가 또 계속해서 상장시키고 이러면서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기업 쪼개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갖다가 이원화하고 삼중화하는 이런 어떤 쪼개기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사실은 블랙 그 몬데이라고 얘기했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한 5% 정도 빠졌고 시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 계열사 전체적으로 놓고 한 2조 원 정도가 날아간 거니까요. 사실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주식이 올랐습니다. 뭐 카카오 그룹도 역시 올랐는데 지난밤에 미국 주식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다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올라갈까요? 저가 매수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얼마만큼 어느 주체들이 샀냐 팔았냐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이 1,700억 정도를 샀고요. 아, 예. 그다음에 뭐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한 1,200억 정도를 지금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데 9월 달에 얼마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이 성적표가 안 좋았냐면요. 네. 하락률 전 세계 1위 코스닥, 아. 2위 코스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네.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럼 왜 느닷없이 뭐 인제서야 들어오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어떤 사건들이 지금 지난주에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되면서 네. 미중 갈등 구조가 가는데 거기에 대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무력을 쓰더라도 통일을 시키겠다 이러는데 사실 한국과 대만 시장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 주식이 불안전성 대표해서 대만 증시를 선호했는데 이번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갖추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올라간 것 같고요. 뭐 저가 매수를 보시면 지금 개인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시려고 사서 예. 지금 평단을 좀 내리신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은 크게 지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연출되면서 2200이 지금 저지선 역할을 하고요. 일단 2134가 저점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도 변동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요. 지금 뭐 바닥을 찍었느냐, 지금 카카오 주식 들어가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갑론을박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기 상조다,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킹 달러 강세와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쳤느냐 마느냐 이제 부인인데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이 위험 자산 선호도를 보면 지금 역대 5위권에 있는 굉장히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피해 의식을 지금 바꾸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 다발 구간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뭐 2주 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스프링처럼 압력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팔지도 사지도 마시고 갖고 계시면서 관망 자세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뭐 편안한 그리고 수익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윤석천 평론가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무래도 뭐 일단은 그 사용자가 얼마나 이탈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점 어떻게 보면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용자의 이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다른 카카오 말고 다른 걸 쓰려고 하더라도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입을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뭐 어떤 구조적 이탈이 장기화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좀 그 의문의 여지는 사실은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카카오로서는 악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 쪽에서의 어떤 규제 방안들이 당분간은 이제 카카오 쪽에 집중될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주가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직 예, 예. 맞을 매가 좀 남아있다? 아직은 좀 맞을 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아있고요. 예. 다만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너무나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방이 열려있지만은 하방이 열려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위로 열려있는 폭이 조금은 크지 않나 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주식 많이 하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용어죠. 줍줍. 줍고 또 줍는다. 네. 적감해서 쌀 때 그냥 주우면 된다. 그럼 자연히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카카오 관련 주식을 지금 줍줍해야 되냐. 아까 최영호 원장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인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적감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코스피, 코스닥 얼마나 지금 줍고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아시아를 떠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의 위협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뭐 미국 현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보고서 보면 이러한 뭐 진짜로 요동치는 장에서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것을 하는데 80% 이상이 얘기하는 게 워렌 버핏이 답이다. 가치주에 가치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말씀을 지금 못 드리지만 세 가지 원칙을 지금 뭐 항상 워렌 버핏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네. 예, 그러면 그렇다면 뭐 수익을 내라는 것보다 지켜내라. 예,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1번이고 2번 원칙은 아시죠? 예. 1번을 잊지 마라. 네. 그다음에 3번 원칙을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라. 네. 대출을 받는 자체는 지금 이 몸을 아주 훈련단신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시간의 싸움이라는 것에는 족쇄를 차고 들어가는 것이다. 예. 대출은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말씀을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처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금 업계에서 1, 2등 하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가시는 가치 투자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시기가 올 때 크게 성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뭐 좋은 분야 기업을 공부를 해서 그 주식을 싼 값에 사서 오래 보유하면 수익을 낸다.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분들 또 수익 잘 내는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데 역시 쉽지가 않고요. 주식 거래와 결정 결국은 뭐 본인 판단이긴 한데 전 세계의 어떤 매크로 환경 또 경제적인 흐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변관님? 예, 한국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를 제일 먼저 반영하고요. 회복도 제일 먼저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가령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주워 담는 이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제일 어려운 때거든요. 예. 근데 제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지나면 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주식 자체가 그 상당히 이제 최저가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이제 워낙 강한 거고요. 네. 사실 한국의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가 회복될 때 아니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반응할 게 뭐냐라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반도체 기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갖다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견제를 확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후회 이런 걸 갖다가 받을 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 복구가 덜 된 카카오 사태 빨리 좀 마무리되고 보상도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